그럼요. 그리고 시작점이 될 수 있죠. 첫 관전 모드를 저희는 관전합니다. 경기 시작했습니다. 자, 바디 상황은 일단은 수레로 통일이고 캐릭터는 근데 좀 다양하죠. 그렇죠. 네, 선수들의 상황들 볼 수 있겠고요. 일 선수가 그러니까 최근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프로팀 선수들이 연습량을 많이 끌어올린 상황이기 때문에 아 진짜 빠르게 초반부터 치고 나가네요. 바로 그 연습량을 바탕으로 닐이 치고 나갔습니다만 이재혁 선수가 드래프트를 받는 거리에 붙어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모르겠죠. 그렇죠. 이 두 선수가 상위권 경쟁을 할 것으로 사실상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셨을 텐데 첫 트랙 그리고 지금 30초 지난 이 순간부터 근데 닐 선수가 약간 왼쪽 코스를 공략하려다가 지금 벽에 실수가 있었죠. 반대로 이재혁 선수의 판단은 정말 좋았습니다. 위험 구간이었기 때문에 속도를 무리해서 붙이기보다는 약간 커팅을 하면서 부스터를 여유있게 하나 더 모았거든요. 네, 원작과는 다르게 또 왼쪽 코스를 공략하는 선수들도 많기 때문에 근데 닐 선수가 또 그렇게 뭐 크리티컬한 수준은 아니라고 봐요. 워낙 잘하는 선수고 아직도 트랙 자체가 좀 길죠. 그렇죠. 드래프트 두 번 정도 받으면 선두권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만 지금은 다운힐 구간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속도가 많이 붙어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최영훈 선수를 응원하시는 팬분들은 지금 사실 이재혁 선수와 닐 선수가 속해 있는 이 조에서 최영훈 선수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약간 이제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응원하고 계실 텐데 지금 최영훈 선수가 첫 트랙 흐름은 나쁘지 않아요. 혹은 이재혁과 닐을 진짜 한판 매치기로 그렇죠. 엎어버리고 올라갈 수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경기장에서 우승했지 드리프트에서 우승했느냐 이러면서 최영훈 선수가 매섭게 역전합니다. 확실히 몸싸움에 대한 이해도가 있죠. 차체 앞부분으로 저렇게 드립 받았을 경우에 가속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최영훈 선수가 잘 이용을 했고요. 네, 그리고 새로운 옵저버 UI도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었고 1위와 지금 몇 초 차이가 나는지 네. 지금 저희도 실시간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제 다른 선수들 부스터 상황 확인을 못했었는데 네. 오늘부터는 다 볼 수 있습니다. 위험 구간 닐 선수 언제 여기까지 왔죠? 3명의 선수가 완벽하게 삼각편대를 그리고 있는데요. 자, 속도 굉장히 빠르게 잘 붙이면서 올라왔는데 이재혁 선수가 따라 붙는 상황. 최용훈 선수 약간 눈치 보면서 가고 있죠. 이거는 근데 최용훈 선수가 되게 좋은 상황이긴 그렇죠. 합니다. 자, 이거를 약간 근데 무리해서 먼저 파고들었어요. 여유 있는 부스터 상황을 이용해서 진입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재혁과의 몸싸움이 조금 많았고요. 자, 이거 막으려고 할 텐데요. 최영훈은 두 개! 라인 블로킹! 오! 라인 꼬였어요! 꼬였어요! 남아 있는 블로킹! 감속! 그 닐은 끝까지 마지막 드랩! 마지막 드랩! 드랩! 유지합니다! 오. 닐, 최영훈 그리고 이재혁 선수 순으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역사적인 첫 번째 프리시즌 예선 첫 경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전 그 원작의 우승자들의 전혀 밀리지 않는 네. 몸싸움을 보여줬습니다. 경기 네. 시작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서로 좀 견제가 많이 될 거예요. 지금 이 세 명의 선수는 뭐 김태칭 선수가 워낙 아이템들이 조금 더 치중되어 있는 선수다 보니까 네. 물론 스피드전 잘하긴 하지만 안혁진 선수 지금 적응하는 단계인 거고 그렇습니다. 아, 닐 선수가 드래프트 받고 아주 그냥 무시무시하게 가속을 붙여버렸어요. 네. 근데 결국에는 이 드래프트 프리시즌의 키워드는 제가 봤을 때 기존 네임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기존 카트리그의 그런 네임드들 이거를 과연 신예급 선수들이 견뎌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재혁 선수 정말 많은 개인전 우승 경험 보유하고 있고 닐 선수는 또 로열 로더를 차지했던 전적이 있는 선수잖아요. 그렇죠. 개인전 어떻게 보면은 현역 선수들 중 아 이제 좀 바뀌겠네요. 아 좀 다시 복귀, 바뀌겠네요. 복귀한 한 명 있어가지고 복귀 선수 때문에 살짝 헷갈릴 뻔했었는데 그 문제적 남자가 하나 있죠. 네. 그래서 사실 어떤 선수가 이 드리프트 때 첫 우승을 가져갔냐 물론 프리시즌이긴 하지만 부분에 대한 초점이 그렇죠. 이번 시즌 가장 큰 관점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첫 우승에 대한 집착을 보여주시는 네. 그런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닐 선수가 지금 부스터의 여유를 가지기보다는 투드립 탄력을 이용해서 코너링 가져가면서 지금 드래프트가 안 닿는 거래요. 이재혁 선수와는 그렇습니다. 닐 선수 와 일단 직선 구간에서 이제 부스터를 뉴커팅으로 좀 많이 모아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닐 선수가 감속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1위와 2위, 2위와 3위가 각각 드래프트를 못 받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주행으로 끝까지 갈 수 있는지를 봐야겠고요. 심지어 사실 3파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진짜 이렇게 3파전이 되고 있다는 것도 재밌고요. 최영훈 선수는 드랩을 받을 수 있는 거리로 왔습니다만 닐은 아직까지 멀리 있습니다. 근데 견인도 있기 때문에 이재혁 그렇죠? 선수가 많이 따라붙었거든요. 이거 맞아. 최영훈은 살짝 긁었어요. 게임한다면 네. 400m! 자, 결승전까지 몇 미터 남은지 보세요. 400m. 자 이거 마지막 트랩. 200m. 아, 오른쪽. 자, 아 닐 선수가 너무 완벽하게 달렸어요 마지막에. 완벽한 주행, 퍼펙트한 주행으로 닐 선수가 두 번 연속으로 1위를 기록합니다. 감속 관리에 약간의 미스만 있었어.
빠지네요. 여러분들 약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중계를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좀 헷갈려요. 죄송합니다. 네. 경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도 최영훈 선수와 이재혁 선수가 동률. 그리고 뭐 그 뒤를 따르는 선수들도 충분히 지금 가능한 포인트입니다. 이번 트랙이 중요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출발 굉장히 좋았던 이재혁 선수입니다만 최영훈 선수가 바싹 붙어있고 몸싸움을 또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좁아지는 구간 전까지 네. 빠져나가야겠죠. 이 트랙이 역전각을 잡는 게 좀 앞에서 타이트하게 라인 가져가면 또 쉽지 않기 때문에 이규 선수가 또 어떻게 뚫고 올라올지도 중요한데 앞에서 1대1 싸움하면서 서로 큰 사고 나면 안 되겠고요. 그렇죠. 네, 큰 사고가 나면은 진짜 회복이 불가한 그런 이렇게 트랙이기 때문에 이거는 최영 선수가 방금 뒤쪽으로 가드를 잘 쳐줬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이재욱 선수가 사고 나는 장면에서 뒤쪽에서 빼줬죠. 와, 이거 순간적으로 역전 라인만 딱 보고 또 이 세 명이에요. 와, 이재혁이 안혁진을 완전히 날려버렸습니다. 예상대로 3파전이긴 한데 이 3파전이 그래도 치열하다라는 그렇죠. 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해서 최영훈 선수가 두행도 지금 닐과 이재혁과 붙어서 전혀 밀리지 않는 수준이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이러면 오히려 지금 2, 3등이 싸우는 맞아요. 그림이 되겠거든요. 최영훈 선수 약간 안전한 상황. 근데 앞에 닐이 빨라요. 닐 왜 이렇게 빨라요? 닐! 부스터 상황은 자, 비슷합니다. 결승선까지 300m. 마지막 최영훈이! 최영훈이 공중에서 역전을 성공시킵니다. 와, 이거는. 야. 뒤쪽에서 이재혁 선수 블로킹 걸고 그 탄력으로 잡았어요. 닐의 3연속 1위를 없어요. 네. 네, 왜냐하면 또 같은 팀에 네. 아시죠 여러분? 네. 출발했습니다. 근데 그 문 선수는 그렇게 네. 많이 연습을 하나요? 아, 오늘을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또 준비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그 경기 녹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또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제가 그 며칠 전에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작년 비해서 10배 정도 한답니다. 야, 그럴 수밖에 없죠. 부족하네요. 네. 자, 또 이재혁과 닐. 와, 이재혁 라인 블로킹 바로 들어가죠. 닐 선수가 중위권에 있긴 합니다만 전체 선수가 6명이기 때문에 드래프트 받았을 때 넓은 구간에서 따라오는 건 크게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부밀 터널 같은 경우는 1위에서 리드한 게 오히려 와. 마음이 좀 편한 트랙인데 최원 선수 지금 뒤로 침전 아니에요? 네. 아니 아. 라인이 없어요. 최원은 개명. 자, 야. 그 나폴리 경기 보면은 김민재 선수가 저런 식으로 수비하거든요. 그렇죠. 네. 공이 빠져나갈 그 아예 그냥 진짜 통고 개벽이에요. 통고 개벽 지금 약간 그런 느낌 아니에요? 재혁아 가. 재혁아 뭐 들어가. 막 근데 최원 선수는 진출하려면 2등 해야 돼요. 또 날렸어요. 여기서까지 2등하면 최영훈 선수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닐을 이겨내야 돼요. 이거 살짝 감속 주고 닐이라서 감속 주고 감속 주고 밀어냅니다. 밀어내고 자, 다시 한번 감속 몸싸움 또 한 번 최영훈 선수 그러면서 닐이 밀려요. 와. 닐이 밀렸어요. 닐이 많이 밀리는데요. 자, 우선은 이재혁 선수가 그래도 3포인트를 줄여놨습니다. 예? 그럼 이재혁 선수 26포인트까지 오겠고 닐 선수가 이렇게 돼요? 되면은 약간 가도 있는 거예요. 네. 아, 아이스 이스트림 경기장에서 경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죠. 자, 일단 초반 구간 이 트랙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선수들이 자신 있어요. 그렇죠. 무슨 트랙 좋아하냐? 다들 요즘에는 아이경을 뽑거든요. 네, 그만큼이나 연습. 근데 권승주 선수가 좀 초반에 큰 사고에 휘말렸습니다. 대신에 그 자신감이 입수하는 순간 산산조각 나곤 합니다. 그쵸. 그렇죠. 뭐 헤어핀 투드리 구간에서의 타이밍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중요한 게 좀 많은 트랙이긴 한데 그러니까 선수들이 자신 있어하면 그만큼 타이트하게 가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자, 선두권에서 몸싸움이 치열했습니다. 감속이 약간 걸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3위에서 누가 오죠? 자, 일단은 최영훈 선수가 따라 붙고 있는데 지금 닐 선수가 빈틈이 없어요. 이재혁 선수가 들어가려고 계속 시도를 했는데 공간이 안 나옵니다. 공간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닐과 이재혁은 이제 몸싸움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씩 감속이 걸릴 테고요. 최영훈 선수는 앞에 나쁘지 않네 이러면서 따라하는 잘 따라가고 있었는데 살짝 실수 나오면서 약간 거리 차이 다시 납니다. 최영훈 선수는 방금 약간 뒤에서 염력을 시도하지 않았을까요? 둘 중에 하나만 떨어져라. 둘 다 떨어지면 좋고. 염력 5월 기도 둘 중에 하나를 하고 있었겠죠. 아, 근데 이재혁 선수가 결국엔 추월을 지금 해낸 상태이기 때문에 닐 선수와 이재혁 선수가 조금 싸워줘야 최영훈 선수가 따라붙을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 두 선수가 라인으로 역전을 하고 큰 몸싸움이 안 나고 있어요. 닐이 30포인트, 최영훈 29포인트, 이재혁 26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순위대로라면 또 꼬여요. 와, 닐 뭐예요? 닐 라인이? 그리고 상대의 라인의 빈틈을 너무 빠르게 캐치합니다. 이거.
지금 3위는 약간 먼 상황이기 때문에 1위는 이 두 명의 선수의 경기 여하에 따라서 갈라지겠거든요. 아직 타임 있긴 하거든요. 자, 이 다음에 오르막길에서 승부 볼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쪽! 여기죠? 드래비! 그럼 니네 판단은? 자, 근데 애매하게 터져서 여기서 점프하면 단쪽! 막히면 따라가서 떨어져! 닐 기가 막힌 판단! 아, 닐의 판단도 좋았고 이재혁의 승부수도 좋았습니다만 결국 승자는 닐이었습니다. 아, 근데 이제 헤어핀 구간에서 싸우느라 최영훈 선수가 4위까지 지금 밀렸고 이렇게 되면 점수 상황이... 이런 느낌으로 편안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손이 얼마나 풀렸을지 6명의 선수들이 다음 경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기 가보죠. 네, 연습량이 많이 올라와 있지는 않은 트랙입니다. 출시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리우 다운힐 또 초반부 후반부 지붕 구간에서 굉장히 변수가 있거든요. 이 트랙을 조금 이제 큰 기점으로 삼아야 될 것 같아요, 선수들은요. 뭐 원작에서 어느 정도 즐겨봐서 이제 트랙의 기본 틀은 이해도가 당연히 다들 있긴 하지만 네. 그렇죠. 사실 또 어떻게 보면 원작에서도 되게 많이 즐겼던 트랙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중요하겠죠. 아, 닐은 쫓아가고 싶지만 김택진이 계속해서 앞을 막아섭니다. 자, 그리고 최영훈 선수가 조금 스타트가 안 좋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후 다운힐에서는 자, 좋은 그림 아니에요. 이러면 이재혁 선수한테 굉장히 좋은 그림이에요. 안쪽으로 파고 들었을 때 이재혁 선수가 충돌을 예상하고 바깥쪽으로 넓게 돌았죠. 야, 이렇게 되면서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최영훈 선수가 지금 아직 못 올라오는 순이거든요. 네? 이러면 이재혁 선수가 만약 여기서 1등 끝까지 간다면 재밌어져요. 혹은 닐이 1등을 하고 이재혁 선수가 2위로 들어온다면 둘이 갑니다. 천막 구간인데 이재혁 선수 10주? 지금 탄력이 너무 좋았어요. 밀려요. 최영훈이 따라옵니다. 자, 그리고 닐 선수가 침착하게 차체를 다시 잡았어요. 네. 부스터? 자, 뒤쪽에서 부스터? 자, 최영훈 노리고 있죠. 이거 3등 노리고 있어요. 3등. 자, 드랩을 받는 순간에 안쪽으로 앞으로 왔어야 했는데 김택진이 약간 감속이 걸렸네요. 와. 이재혁, 닐 그리고 최영훈 선수가 포디움에 오릅니다. 닐 선수는 47포인트까지 올라갔을 것 그래도, 같고요. 네, 최영훈 선수가 적인 그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리그의 프리시즌의 첫 번째 네. 예선에서 첫 번째 본선 진출자가 나오는 겁니다. 개인전. 지금 모든 게 첫 번째라 사실 다 뭔가 이렇게 감개무량한 느낌이 있는데 그렇죠. 자, 과연 누가 첫 번째 진출자가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닐은 3포인트만 획득하면 되거든요. 야, 앞에서 약간 라인 꼬일까 봐 한번 타이밍 참아주고 닐 선수의 멀티스가 약간 돋보이는 장면들이 좀 있어요. 맞습니다. 이재혁 선수는 가속을 이용해서 앞쪽으로 치고 나온 다음에 최영훈 선수의 라인을 잘 흔들어놨고요. 이쪽 도망갑니다. 자, 근데 최영훈 선수 또 블로킹합니다. 야, 근데 이게 최영훈 선수가 그냥 블로킹하고 2등만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1단계에서 진출이 안 돼요. 이거는 잡아서 찍어 눌러야 됩니다. 왜냐면 최영훈 선수가 역전을 하더라도 이재혁 선수가 3포인트 격차밖에 줄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최영훈 선수가 1위를 기록함과 동시에 이재혁을 3위 밑으로 떨어뜨려야만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진짜 이재혁 선수가 1등으로 가는데 실수를 한다? 그러니까 원작 기준으로 그런 장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대를 해보고 최영훈 압박 줘야 돼요, 계속. 하지만 문제는 2위와 3위가 별다른 몸싸움 없이 가속을 붙여가면서 1위를 추격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닐 선수가 지금 이 3파전에 역시나 끼어들었기 때문에 약간 최영훈 선수가 주춤하는 사이에 뒤에서 권승주 선수가 조금 방해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두 개의 부스터를 모아놓고 닐이 잔뜩 웅크리고 있다가 앞쪽으로 치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 선수 스타일이 뭐 몇 점에서 올라가지 이게 약간 자존심 싸움이 있거든요. 몸싸움하고 이럴 때는. 그렇죠. 자, 부스터가 모자라요. 근데 오히려 나쁘지 않아. 앞에 1대1 보내놓고 역전 잡으면 되는데 아직까지 코스가 남아있기 때문에 1, 2위의 접전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에 최영훈 선수가 되겠고요. 자, 지금 약간 밀면서 착지하면서 부딪혔는데 자, 그래도 회복 빠릅니다, 이재혁. 야, 서로 뭔가 몸싸움하면서 실수가 나오고 어떻게 보면 조금 사고 날 것 같으면서 다 잡아내거든요. 1, 2위 붙습니다. 이제부터 몸싸움 시작이에요. 자, 최영훈 선수는 완전히 모든 코스가 눈치 싸움이거든. 자, 잠속 걸렸고 최영훈에게 드래프트 한 방이 온다면 앞쪽으로 여기 자, 드래프트 드랩 이후에 앞에 가속이 잡았고 자, 안쪽으로 아, 근데 부스터가 막습니다. 이재혁이 막아냅니다. 그리고 이 순간 두드립 그냥 이재혁의 안쪽으로 숨 한번 참았으면 되거든요. 네. 자, 근데 닐은 도망가 1등 해야 돼요. 최영훈 무조건 닐은 견고합니다. 이재혁이 뚫어내지를 못하고 자, 있고 최영훈도 실수 없고 자, 이제 1, 2등 싸워요. 자, 마지막 이재혁 300m 와, 이재혁 깔끔한 라인 닐 마지막 드래프트 자, 틀어 막으면서 닐이 이재혁의 닐이 들어옵니다. 닐과 이재혁이 포디움에 오르고요. 최영훈 선수는 결국 경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닐과 이재혁 선수 이 두 명의 선수가 개인전 본선에 진출을 하겠고요.